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우선 차트를 보셨을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이 하락 자체가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은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는 건 단순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주가가 마지막에 고점에서 상승을 찍고 내려올 때는 이전에 있었던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래대금이 터져줘야지 이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넘기고 매도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거래대금들을 뛰어넘는 확실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이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우선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미국 FDA 파이널 리뷰 미팅, 즉 FDA 승인을 위해서 마지막 미팅에 대해서 별 이슈 없이 무난하게 종료가 되었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 FDA에 대해서 승인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DA 승인이 되고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홀딩 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10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 깨지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하고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FDA 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추가적인 일정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핵심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간암신약 다음이 고형암입니다. 이 고형암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 HLB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죠. 주가를 견인할 만한 강한 재료들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거에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만원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10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0만원이 만약에 깨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매도한 이후에 악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8만원 부근에서 주가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HLB에 대해서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HLB 앞으로 FDA 승인 일정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고형암 치료제에 대한 일정들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4월 달에 발표가 될 핵심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저점에서부터 상승할 때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물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 일정들 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체크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미리 전략을 대응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HL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도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HLB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대시세 스윙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핵심으로 가져가는 스윙 종목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매수할 스윙 종목이 현재 세력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황을 토대로 자회사, 올해 자회사가 2조대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 신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투자금 자체를 확실히 확보해 두었고 현금 융통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강한 공격적인 확장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매출 규모도 작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스윙 종목으로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도 오늘도 흥아해운과 예스티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날짜가 3월 27일 오늘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흥하이온부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중에 23%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자 볼티미어 항구 자체 교량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운임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제가 재료가 있고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ES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HBM이라고 고대형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E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제대로 된 상승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핵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관점에서 이 고점 뚫어주고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였고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고점에서부터 점차 자리 잡아가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요. 장중에 27%까지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는 폭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